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데 주식하는 분들을 좀 몇 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 분을 좀 아는데 그분이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규칙이 있대요. 여러분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세 가지 정도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그 주식을 그 갖고 있는 주식의 그 기업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기업 가치는 또 다른 사람 평가해 준 거 보지 말고, 그래도 조작이 심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직관을 믿으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이 필요할 때는 꼭 찾아 써라.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 써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최고치를 기록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좀만 버티면 바로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는 찾아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드문 경우지만 하락이 너무 급락하면 그걸 뭐 떡락이라 그러잖아요. 떡락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없죠. 가짜로 뭐 조작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주식할 때는 치고 빠지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치고 빠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치고 빠져선 돈 못 번대요. 진짜 치고 빠져선 돈 못 벌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라고 하는데 뭐 전문가의 얘기니까 들을만 하겠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다룰 건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회람서신, 굉장히 어렵죠. 회람서신. 회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 읽은 다음에 옆에 사람, 그 뒷사람, 앞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람서신인데요. 회람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 스스로 에베소서를 썼다고 에베소서 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혹자는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신학교에서 항상 그거 좀 많이 쓰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모전은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그런 건 이제 다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자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가 바울 저자, 바울이 쓴 책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편지 내용의 문체, 문체가 뭔지 아시죠? 글을 쓰는 방식, 이런 문체가 다른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컨디션 좋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좀 개그 본능이 있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뭐 그 신학교에서 16가지 설교학 방법론을 배웠잖아요. 저는 그걸 그 중에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로 쓰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집중하기 좋게 해주려고 이걸 써봐야 되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나도 그렇게 문체가 바뀌고 내 설교 방법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내가 시를 쓸 수도 있고 수필을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문체가 다르다고 저자가 다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착각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쓴 일기를 보세요. 안 써봐도 모르겠다고요? 일기를 보세요. 3년 전 일기와 지금 일기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라고 안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 똑똑한 양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체 다르다는 걸로 바울 저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해당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막 이런 거 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문제를 지금 막으려고 소방서처럼 쓴 그런 서신 스타일이었는데 문제가 안 나오는 이런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삶에 성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신들이랑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문제가 있어야 편지를 써요? 여러분 남편이 꼭 문제를 저지른 다음에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는 짜증나죠. 그것도 좋지만 안 가진 것보다는 낫지만 짜증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울사도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문제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미리 막으려고 썼어요. 내용을 보면 특히 성화된 부분 보잖아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문제를 미리 막는 차원에서 썼지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는 문제 터진 다음에 쓰다 보니까 너무 머리 아프니까 문제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그 문제가 터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바보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에베소서의 독특한 표현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직함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 다음 목사, 교사, 목자,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라고도 해요. 이게 선교학에서는 에이피스트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A-P-E-S-T 그래서 에이피스트 사도적 은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복음주의적인 표현인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주 막 나가는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쓰니까 이게 혼동돼가지고 오해를 받아요. 근데 에이피스트, 사도, 선지자, P는 프리스트, 아니죠. Apostle, 그 다음에 P는 prophet, 그 다음에 E는 evangelist, S는 shepherd, 그 다음 T는 teacher, 이래서 에이피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적 교회에서 이 그 다섯 가지 직함이 사실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잘 알면 바울 당시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사도행전 안에 이 직함이 있어요. 이 직함이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어쨌든 바울이 죽은 다음에 썼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살아간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그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직함을 썼다는 건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그 직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가 정말 그 선교적 교회라고 믿는 안디옥 교회라고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선지자 그다음 그 이반젤리스트는 뭐 없지만 목사 교사 그래서 다섯 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고 선지자와 교사만 대표적으로 있으니 하면서 니게르라는 시므온 어쩌저쩌 쭉 나오면서 나중에 누구가 나와요? 바울이라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나오네. 직함이 그죠?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그냥 두 가지만 소개했을 뿐이지 가장 신빙성 있는 게 가장 좀 문제가 된다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잖아요. 보통 선지자고 그 교사였거든요. 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초창기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 나쁜 놈들의 뒤통수를 치듯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그 설교 시간에 이 아까운 설교 시간에 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말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 도움 됐다. 도움 안 됐네. 하나님 왜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왜 하라 그랬어? 참 희한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돌려서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회람용, 그걸 회람이라고 해요. 어른 단어죠? 회람용 편지예요. 그러면 본문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거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안 나오지? 네.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에요. A가 B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A와 B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실한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그죠? 그렇게 보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신실한 자는 뭐냐면 우리 눈에 신실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자라는 의미인데,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성도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요, 복수를 썼어요. 복수형, 항상. 왜 항상 복수형을 썼냐면, 혼자서는 성도들이 될 수 없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묵묵하게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는 걸 상상하기 쉽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개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면 일단 모여야 돼. 세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바울의 생각이. 그죠? 바울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은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와 평강,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죠? 바울 서신 특징인데,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은혜는 12번 썼고요, 에베소서에서만. 평강도 총 8번 정도 썼어요. 좀 알아두면, 외워두면 잘난 척이 좋은데,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 알겠죠? 그 다음에 평강은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카리스와 에이레네인데, 은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죠. 평강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걸, 그 깊이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에베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원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뭐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뭐 우리 성도들한테, 요즘 용돈은 있으세요? 돈은 좀 있으세요? 공부는 잘 되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법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뭐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것보다 은혜, 평강, 영적 건강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저도 그 이해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이 걱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장 보면서 주머니가 후들거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 후들거릴 게 걱정이 되고, 제가 아파 보니까 아, 우리 성도님도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픔이 아플까봐 걱정이 되고.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더 걱정이 돼야 진짜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 그죠? 영적인 걸 제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하나님과 순종하고 계세요? 이웃은 잘 섬기세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우리 안 물어보잖아. 서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잘 섬기냐라는 인사말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평강,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이런 은혜와 평강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신학을 조금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가끔 얘기를 들을 법한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네가 사도 맞아? 너 가짜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라는 것을 자꾸 강조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맞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권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꼭 대답해 주려고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랬을까? 물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 만났고 주변 사람도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걸 내가 증명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느 정도.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고하고 매맞고 오게 갖추고 죽을 뻔했다. 그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사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뭐 축복해주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고 이러면은 막 그러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드러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단이 그러잖아. 이단이 그러잖아.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화려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뭘로 볼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욕과 같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죠? 그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걸로 증명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그렇게 증명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됐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 조금 이걸 영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밴쿠버 왔다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냥 굴러들어오다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랑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서가지고 내가 진짜 결혼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녀, 집사님, 저는 목사,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담교회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 내가 실수였어, 어쩌다 보니까 더 큰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랑을 지금 보면 마음이 하나도 안 들겠지. 저 인간 말고 다른 오빠 찾고 싶다 이러겠지. 그죠? 근데 그 인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생각할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만사가 평안하다. 만사가 은혜스럽다. 안 그러면 전쟁이다. 에이레네가 아니고 전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내 상황이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힘겹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한국어로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긴 문장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 하나 없는 한 문장이에요. 이 긴 게 다 한 문장이에요. 원 센텐스. 장난해. 그죠? 총 20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와 단어도 엄청 많다. 그죠? 202개의 단어로 복잡한 본문으로 구성된 한 문장인데요. 게다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어렵겠죠. 주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목적어 이런 거 다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동사, 본동사 하나, 본래 동사 하나. 그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이것만 동사고 나머지 다 몰라. 찬송하다라는 베레카라고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베레카 끝.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저게 본동사니까 무엇을 찬송할까 부터 시작해서 찬송의 특권이 뭘까 왜 찬송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육하원칙으로 찬송에 대해서. 저는 그 다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6번, 그리고 그게 변형된 그 안에서라든가 사랑 안에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합치면 11번에 N, E, N 그 그리스어로는 EN이에요. 영어로는 IN이죠. IN, 그죠? 근데 그 N 크리스토스라는 게 11번 나와요. 총 변형된 형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 가지 특권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은 뭐냐?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7절에 보면은 풍성하게 받은 자다. 은혜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손만 벌렸죠. 준비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쓰다가 남은 은혜 그냥 찌그러기 이렇게 좀 떼다가 줬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만든 엄청난 은혜죠. 그거 주려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누구 그 정말 캐그 가서 뭐 이렇게 대접해 드릴 때 기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저도 여러분 섬길 때 기뻐요. 안 기쁘지 않아요. 우리 목자님들이랑 밥 먹을 때 너무 기쁘고 기쁜데, 섬길 때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게 아니라 부담은 있어요. 그죠?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땠을까?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셔야 되거든. 그 은혜를 만들려고. 그 엄청난 은혜죠. 가장 아끼는 거 몇 개 남겨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에, 아, 이건 너무 안 쓰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아, 쟤한테 도네이션 해야겠다? 무슨 갖다 주는 게?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그 은혜 속량, 뭘, 엄청난 단어를 다 썼어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위해서도 맞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Jesus died for us 라기보다는 뭐예요? Jesus died instead of us. 그죠?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전도할 때 어떤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내주셨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총각,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놨다.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나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하긴 사랑한 거야? 라고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 아들 사랑하지 않고 어서 양자극 갖고 왔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의심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정말 하나님, 난 우리가 안 믿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너무 과분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 은혜죠.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가슴에 확.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게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그 풍성한 은혜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이 뭐냐? 선택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이에요. 선택받는 거, 예정. 이게 보니까 때가 찬 경륜 위에 예정 이렇게 딱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11절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정. 간혹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지,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아서 믿기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매달려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멱살잡고 캐리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되, 어떻게 예정하셨을까? 이런 거 우리가 참 고민하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이게 말이 되나? 보면은요.
여기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때가 찬 경륜, 경륜은 이제 계획이란 뜻인데요.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창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죄를 뻔히 지을 걸 알고도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계획하신 건 아니겠죠. 우리를 죄를 짓게 계획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정론 좀 어렵긴 하지만 두 가지 예정론을 신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예정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둘 다 약점이 있어요. 둘 다 약점이 있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장로교는 이중예정이라는 걸 배워요. 장로교는 이중예정, 감리교하고 성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는 예지예정을 배워요. 예지예정.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중예정, 그래서 자기네들은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우리는 감리교와 성결교회 이제 침례교까지는 예지예정, 이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칼빈이즘과 알미니안은 서로 손을 잡고 가야 될 오른손 왼손이지 둘이 싸워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라이들이 많이 두 개를 싸우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싸우게 만들어야 재밌거든. 그죠?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중예정은, 장로교가 얘기하는 이중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정해놓으셨어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심을, 전능하심, 나는 전능하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해놔도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셀폰을 두 개 사가지고 내 전용폰, 뭐 똥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인격이 뭐 저런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든 천히 쓰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두 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이 예정된 테두리 안에 딱 있으면 그 자유의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선을 넘어가서 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과거는 당연히 알죠. 우리도 과거라니까. 현재는 살아가니까 알죠. 미래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예 몰라요. 하나님은 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 그러니까 하나는 전능성을 강조하는 이중예정, 하나는 전지성을 강조하는 예지예정인데 예지예정이라면 이제 뭐가 가장 이해가 쉽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유의지가 제한이 없어. 결국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선택할 거니까. 그죠?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이중예정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유의지가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지예정은 무엇이든 선택할 무한한 자유로 하나님을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싸우는 거야. 죽인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혼합되어야 돼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왜냐하면 이중예정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플랜했네, 그죠? 작전 짰네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 쉽고요. 심지어는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유다는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고 완전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그냥 그대로 플랜됐네. 자기 능력은 야 뭐 하나님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예정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지예정은 문제가 없느냐? 예지예정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타락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봐.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뭔가 힌트를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니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때 내가 하나님 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신앙 깊어지면 내가 택한 게 아니네 이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 그 단계 안 왔어요? 그러거든요.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내가 붙잡았구나, 나도 그런 붙잡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둘이 싸울 게 아니죠. 둘 다 맞아요. 이해 갔죠 이제? 우리 온라인 이해 갔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예정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정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플랜에 따라서 예정됐느냐? 구원받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뭐 출발점이고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요,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그래, 거룩함과 예수님을 닮으라고. 다시 말해서 한 단어 뭐예요? 성화되라고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깊이는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매로, 성화의 그 단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아, 나 예정받아서 구원받았어요 해서 여기서 끝나고 삶이 개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했다고? 구원받으라고 예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에 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니까, 구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훈련하자, 열심을 품자 이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거룩함과 공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우리 공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사해서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생일 준 줄 아냐? 너 길러준 줄 아냐? 어디서 이걸로 퉁칠라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 정신나간 부모죠. 그죠? 정신나간 부모죠. 안고, 아, 너무 고맙다 이래야죠. 그죠? 어디서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선물 내가 사다 주면 이걸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무한한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낳아준 그 무한한 은혜에 내가 이걸로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의 그 무궁한 은혜는 내가 이딴 걸로 내가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는 생일 선물 같은 건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걸로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해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으려고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날 입양해서 아들, 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입양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 아시죠? 양반. 조선시대 양반이 옷도 깨끗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뛰면 안 되고 땀 흘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동과 말투에도 엄격해야 됐다 그래요. 양반이 엄격해야 됐대요. 그래서 양반집은 막 좀 절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집에 어떤 대감이 있어. 대감이 있는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떤 고아가 구걸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한 마음에, 측은한 마음에 그 고아를 자기 양자로 삼을 테니까, 야, 너 이제 내가 너 양자로 삼을 테니까 양반답게 살아라. 잘 들어야 돼요. 너 양반답게 살면 내가 내 자녀로 입양해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입양해 줄 테니까 이제는 양반답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고아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 너 그거 싫어. 내가 양반답게 왜 살아야 돼? 나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 꽃제비처럼 이 개천에 흘러들어가는 라면 그거 나 주워 먹는 게 좋은데 내가 그런 거 안 되고 맨날 공부해야 되고 천재면 한천 따지 해야 되고 나 그거 싫은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부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난 그냥 옛날에 내 죄된 모습 그대로, 내 성질 더러운 그대로, 내 감정 따라가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 나 그렇게 살아도 구원해주는 게 은혜 아니야? 왜 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그건 율법 아니에요? 왜 나를 예습관 그대로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그리고 구원만 해주지, 날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뭐 합당한 대로 살라고 자꾸 나를 꼬시고 그래요. 왜? 와, 은혜가 아닌데 이거? 나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아, 정말 상또라이죠. 또라이도 등급이 있는데, 상중하. 이건 상이죠, 상. 그죠? 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예정의 의미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인치심. 인치심 뭐냐면, 여러분 동물이나 책, 여러분의 소유에 이름 써주는 거 있죠? 이거 내 거 이러면서. 그죠? 그걸 인친다 그래요. 인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누가 인쳐줘요? 성령께서 인쳐줘요.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 여러분 구원의 전문가 그러면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100% 전문가니까 300%. 그죠? 구원의 전문가 300%. 이 전문가의 완벽한 합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100% 온유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인데, 지금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까지 받아서 여러분 3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치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보증이다. 이 보증받았다. 보증, 품질 보증서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Made in China가 아니고 Made in Heaven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첫 번째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어 벌써 설교. 뭐예요? 네? 영광의, 그렇죠. 은혜의 영광. 그죠? 영광의 소망,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은혜 받는 거죠. 특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 두 번째 뭐예요? 선택받음. 예정됐다. 거룩을 향해서 예정됐다. 세 번째 뭐예요? 인쳤다. 하나님이 딱 인쳤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기 위해서 백성이 됐고, 때가 찬 경륜, 기업의 보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다시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순간이 딱 있어요. 기대하시는 순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고 수익을 얻는 순간이죠. 최고 수익을 얻는 순간.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 얘기를 했어요. 왜 뭐하러 쓸데없이 주식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실 때 우리에게 분산 투자를 안 하셔. 몰빵을 하셔. 하나님은 나한테 몰빵했어요. 그죠? 나한테 몰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등락하락이 있어요. 그죠? 등락하락이 있는데 이때는 막 북쪽이 이때는 빼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기다려.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업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최고의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 기필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할당, 대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당, 대당. 글레오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고요. 통일되게 하다. 여기 보니까 통일되게 하다. 느닷없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저 통일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총합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이제 총합, 그 썸하겠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걸 다 합쳐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배당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언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되는 거를 창세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보고 최고의 모습이 언제 될지 보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때 최고의 모습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갈 때까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내가 오늘 최고치를 쳐야죠. 최고치를 쳐야지 항상. 그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걸 알면서 창세전에 계산하신 그분이 봤을 때 최고치가 있던데 그때보다도 더 최고치를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전은커녕 주가 하락으로 폭망해.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받은 우리는 그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분은 소중한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했는데 폭망하는 주식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영혼 안에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성령님.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품질 보증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AS를 받아 계속. 여러분 죄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오늘 여러분 기분 더럽다고 그딴 식으로 살지 않죠. 그걸 안다면 여러분 돈 없다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걸 안다면 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죠. 정말 내가 실수해서 폭망하지 않죠. 내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겠죠.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세상 가운데 정말 진품답게 최고의 가치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